뒤에 뒤에 무서운 엠퍼가 쫓아왔어요. 도망갈 거예요. 왜 내 뒤로 따라오는 거죠? 저리 가세요. 오! M3!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로질렀습니다, 형님! 저를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님! 무섭습니다, 형님!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사형이 M3를 탄다. 어떻습니까? 그걸 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저도 이제 소속사가 있고 제 채널을 담당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채널의 성향이 매니악하다. 차를 좋아하지만 튜닝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뭐 좀 느끼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주 생각을 해요. 혼자 샤워할 때도 그렇고 농사할 때도 그렇고. 변명이라고 하자면은 저 역시도 정말 잘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벨로스터 N을 완전 순정 상태로 사와가지고 3년 동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 영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분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변명 삼아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너무 불친절한 언사이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대중친화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되게 요새 많이 받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찍어줬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저의 시청자층이 좀 그래요. 되게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시청을 해와 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유튜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 쪽으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도 아 신사용 너는 되게 그런 찐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라는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변해온 것도 다 보셨을 거고 그래서 너가 요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됐으니 이런 컨텐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걸 참고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습니다. 앞에 이런 말을 해놓고 또 이거 하러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대중적인 거 해보겠다고 하면서 오늘 또 뭐 이상한 후속질 하러 가잖아요. 아직 오토살롱 끝나면 뭐가 끝나?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가시죠. 맞습니다. 여기는 광명에 있는 S9 모터스입니다. 수구 워럽. 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전에 레전더리 카멘사 갔을 때 이제 수영이랑 얘기를 한번 살짝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시프터. 뭐 애초에 이제 벨로스터 N이 저의 이제 시트 포지션의 그 만족도를 주지 못했고 당연히 이제 시프터의 위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벨트를 탄 지 거의 3년, 4년 만에 지금 그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수영이 저 벨트의 시프터를 좀 체크를 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저걸 저렇게 파는 줄 몰랐어. 저거 너무 못했다 저렇게. 이게 벨로스터엔의 그 레버 체인지라 그러나? 근데 참 현대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거 어셈블리로 해가지고 55,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55,000원. 이게 55,000원. 비행기 분리는 여기에 들어간 요만 90만원, 18만원. 와 엄청 높네. 고민은 해볼 건데 만약에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얘가 싸잖아요. 얘를 이용을 하고 여기를 만드는 거죠. 여기를 만들어서 뭐 흉측한 물건을 그죠. 이 미제까지 다 만들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 예. 제작 단가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최대한 순정을 활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M 노브 불 들어오는 거 하나에 200불이 넘어가니까 한국은 30만원이 넘는데 이거 다 해서 55,000원. 세차장 쪽으로 보시면은 얘가 일단 좀 많이 멉니다. 멀고 되게 낮게 있어요. 그래서 5단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손이 너무 멀어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쩍쩍 펴야 될 정도로 많이 이제 포지션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높아지고 이쪽으로 조금 당겨진다면 여기서 이제 거리도 짧아질 거고 레버를 조작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나아지겠죠? 그렇죠? 의문의 불의 훈련이라고 요단강을 한번 타보시고 오세요. 여러분 그 타보기만 할게 해서 촬영했었던 그 요단강 조금 많이 변했어요. 그때 뭐 카미세서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뭐 오늘은 예, 타보기만 할게 아니니까 컴온. 네 요단강의 키입니다. 왜 안 켜져? 그러게요? 왜 안 켜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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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왜 잠깐만 아니 시동
돌리면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잠깐만. 아 이거네 키가. 키가 이상하네요. 키가 여기 있네. 그 밑에가 키야? 어. 잠깐만. 얘를 일단 키고. 살려주세요. 나 이거 시동 어떻게 걸어? 키 꽂으시고요. 키를 꽂아. 꽂았어. 꽂까지 했었는데. 시도 못하네. 우와. 오. 뭐요? 뭐요? 지도 못하네. 네? 아,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 듣기로는 지금 요단강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컨디션이 뭐 최상으로 살아났다. 뭐 엔진 필링이 너무 좋다.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타보는 걸로 하고 뭐 지금 잡소리 좀.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시프터가 지금 굉장히 이제 높게 솟아올랐죠. 그리고 기어가 들어갈 때 일반 순정 노브랑은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짧게 들어가요. 착! 착착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쇼시프터 혹은 퀵시프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는 이유는 전에 수동으로 교체 스왑을 한 미니 차주 아시죠? 그 친구도 말을 했지만 수동의 손맛도 있고 짧게 들어가는 그 느낌, 그 체결감, 철컥철컥하고 걸리는 체결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변속에 있어서 뭐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핸들을 잡고 있다가 기어 노브로 손이 이동하는 요 거리가 좀 짧아지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큰 건데 일단 시트 포지션에서의 이득이 너무나 크니까 지금 저는 벨트의 그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수영이 직접 제작을 한 에어로 테크니카 퀵시프터입니다. 여기 있죠? 에어로 테크니컬. 엄마야 씨! 엄마야 씨! 아 이게 기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모르니까. 잠깐만. 못 킨다. 잠깐만. 빗감. 무서워. 큰일 났지? 어떡해. 빨리 가. 오, 잘 버렸죠? 그래서 느낌이 짧아요. 와, 내가 진짜 내 차 좋다. 재밌다. 느낌이 되게 좋네요. 후! 오, 느낌 진짜 좋다. 아, 여러분 소리 되게 좋네. 감성 있잖아. 쏙뱁 차는 시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짧아요. 다만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노브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얘를 조금 얇게 아니면 더 굵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지금 커스텀이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벨트의 스펙을 실측을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입맛대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아 이게 딱 이게 처음에 요거를 조작을 하면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몇 단에 들어갔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동에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장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습관적으로 1, 2, 3, 4, 5, 6단까지 습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분. 내가 지금 몇 단을 넣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퀵시프터는 변속 오류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는 하고요. 이게 잘 안 보이겠구나. 얘를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정도로 길게 올라와 있는 이유는 변속되는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요만큼이면 요만큼만 움직여야 될 걸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30년 된 BM이 이렇게 전동식 창문. 근데 이거는 뭔 소리죠? 달그락. 아, 에어컨 소리네. 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노인 공경. 여러분 정상입니다. 아 깜빡이 감성. 요새는 디지털 사운드잖아요. 똑딱똑딱. 아, 근데 얘는 아날로그. 이런 거 타는 거는 이유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있지만 쉽사리 도전하고 싶지는 않고. 핸들을 잡았다 뗐더니만은 그 썩 BM의 냄새 납니다. 정겨운 BM의 냄새. 요 정도의 그 느낌이면 좋은데 얘는 지금 살짝 이제 딱 우직하지 못해요. 맞아. 약간 이렇게 약간 네. 힘이 없네. 치면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네. 힘을 좀 빡 줘야 돼요. 오. 그치. 당기고. 된 건가? 오. 엄청 빡세지. 엄청 세게 해야 되는데? 와이프는 힘들어 합니다.
샷. 크고 높고 발짝거리지 마.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로드를 만들어서 얘를 여기까지 내리고 길어지는 거죠. 이 스위치는 끝까지 위로 올리고 깔끔하게 하나 만들어서 임시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게 버전 1. 네. 그리고 완전 공격적인 버전은 버전 2. 이걸 다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쵸, 네. 알루미늄으로. 네, 네. 옵션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서킷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쵸, 네. 스트리트에서 쓰시는 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써보니까 여기를 플라스틱 재질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진동하고 열. 플라스틱 재질이 많이 잡아줘요. 노장강도 열이 많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을 좀 해봐서 만들어보시죠. 조선에 없잖아요. 네. 조선차인데 조선에 없으니까 맞아요, 만들어봐야죠. 네, 조선에서.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전 세계 세대. 오, 대박입니다. 미쳤다, 이거. 필살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아! 필살기. 아, 여러분, 이거 예술입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인스타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꼭 보세요, 꼭.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지금. 이 S9에는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잠시 이제 면회하러 갑니다, 지금. 아니, 면회가 아니라 조문 아니야, 무덤이. 아. 어떡해, 울어. 야, 폼 잡지 마,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슬퍼 보여. 아픕니다, 아파요. 못 열겠는데? 그 와중에 핸들은 예뻐. 아, 핸들은 예뻐요. 예쁘다, 근데. 약간 영정사진 느낌인데. 응엽! 부활할 수 있기를. 진이야? 진이랍니다, 여러분. 지렸습니다. 원래 얘는 그게 없나? 그 데칼? 아, 알피나? 그 원래 네. 외판 한번 도색을 하셔가지고 다 꼈어요. 데칼이 주문을 하면은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한 200 정도 가요. 그 데칼이 해외에서 오면 그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작을 하면 되지 사실. 그치, 제작을 그치. 하면 더 이쁘거든요. 네, 맞아.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죽인다. 데칼도. 오. 전화기다 전화기. 아. 저거 작동되는. B10 B5. 아. 이게 찐이라니. 네. 이 정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마 한 10월 중순쯤이면 우리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월 네, 중순에 네, 말 네. 정도면? 요거는 제 저의 욕심으로 이제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벨로스터 N 타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계속 테스트도 해보고 진짜 이게 상품화할 가치가 되면은 고를 계획도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계시는 거죠? 왜요? 가세요! 가세요! 많이 사세요! 아직 벨트의 호작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신또살롱 중이에요. 내년 계획 짜야죠, 내년. 자신 안 한다며. 오늘 너무 도움 주셔서 많은 분들 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용박! 용박! Yes, boss, boss, baby, I...